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고 또 바람도 한번 쐴 겸 바다에 왔는데요. 차가 이렇게 이제 갯벌 서해안에 왔습니다.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이미 이제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이쪽에 와보면 이제 강간 굴 같은 게 굴하고 이제 조그만 갤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길 가면서 봤는데 여기 버려진 그물 같은 게, 그물이 아니라 바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, 그래요. 지금 우럭하고, 아, 살아있나요? 아, 살아있네. 오, 이 벌레는 거 보이시죠? 잠시만요.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, 우럭은 살아있어요. 우럭은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이 망둥은 지금 살아있어요. 보세요. 우와, 살아있죠, 여러분. 우와. 엄청 커요 지금. 이만합니다. 아, 우럭은 간 것 같아요 지금. 아, 아쉽네요. 우럭은 이게 지금 혀를 내밀고 이제 입을 안 담으는 거 보니까 갔어요. 우럭 아쉬운 대로 일단 놔두고요. 아이고. 그리고 망둥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제가 바늘을 제거해줬는데 망둥은 살아 있어요 지금. 이렇게. 와,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제가 키워보는가 아니면 뭐 먹든가. 먹어보겠습니다 한번. 아, 일단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. 자 여러분, 제가 한번 굴을 따 볼게요. 굴을 캐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디냐 끝을 해가지고, 아 이거 열려버렸어요 이거. 아, 왜 찢어졌다. 아 이거는 슬펐으니까 다 먹을게요 제가. 신선합니다. 아 굴 진짜 맛있어요. 요즘에 진짜 맛있대요 굴이. 살이 진짜 잘 올랐습니다. 또 따볼게요 한번. 뭐가 좋으려나. 아 요거? 요거 한번 따볼게요 요거. 자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쳐요. 그래가지고 됐다. 이렇게 해서 쭉 올려요. 그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. 아 이거 또 찢어졌다 이거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부분으로 이제 살살 긁은 다음에 쭉 올려줍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죠. 이제 이렇게 굴을 따는 거예요. 굴을 따서, 아니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. 이제 이렇게 살짝 닦아가지고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른 생물들도 이제 잡아올 거예요. 뭐 낙지, 뭐 해삼, 그리고 개, 조그만 개들 있죠. 그런 것도 잡아서 튀겨 먹을 계획입니다. 자 여러분, 한번 여기서 이점 들어볼게요. 이거 돌을 들어서 이제 이 같은 거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들었는데 뭐 움직이죠 여기? 조금씩 움직이.. 오이 이거 보이세요? 개 짖게 짖게. 뭐야? 어디 갔어? 걷어 올려주면 이제 막 나올 거예요. 여기 나왔다. 와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. 이제 이건 좀 조그마하니까 놔줄게요. 이거 더 큰 개가 있거든요. 이거 좀 더 큰? 같은 종류인데 좀 더 큰 개들이 있어요. 그걸 잡아서 이제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놔주고요 이런 거는. 있을 텐데 여기 또 나왔다. 아, 요거는 요거 작네요. 다 놔주도록 하고 이제 큰 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여기 큰 놈 한 마리 나왔다. 큰 놈. 와, 여기 크죠 이제. 와, 이런 놈들이 이제 먹을만합니다. 자, 와, 아 저건 작아요 저건. 작고 이제 요, 와, 큼직하죠? 이거 스컷이네요 스컷. 이렇게. 와,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서. 파다가 지금 나와버렸어요 이게. 와 여러분 지금 물로 씻었는데, 와 이게 이제 사마귀 새우인가? 이 앞쪽이 앞다리가 이제 사마귀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불리우는 거래요.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마귀처럼 생겼어요 앞다리가. 와 이런 걸 또 잡네요 제가. 이게 호미만 딱 떼고 왔거든요. 근데 이런 게 또 나와주니까 되게 신기해요 지금. 와 라면에 넣어 먹어야겠다 이건. 오 자 여러분,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찾아가면서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. 여러분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찾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아 지금 피도 나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. 아, 이게 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별로 잡은 게 없는데 아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아 일단 오늘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먹어볼게요.
뭐 게팀이나 뭐 라면 그런 걸로 이제 끓여 먹을 수가 있겠죠. 자, 오늘 이제 바닷가 갯벌 치킨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